네, 그래서 일단 자율읽기 독해 단어장 만들었습니까? 네, 네. 근데 제출 안한 사람이 있던데. 제출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난잘 모르겠다. 지원이 아니, 또 제출한. 근데 생겼네. 개인 있잖아. 전번 건줄 아, 전번 건줄 알았어? 이거는 안 열어봤단 얘기네. 저번 건줄 알았어. 왜 저번 건지 알지? 이상한데? 도대체 왜? 어제 거 열어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자율읽기 해놓고 앞에 별표 있죠? 새로 올렸단 얘기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여기 전번에 2였고 이번에 1인데요? 아니, 이번에 1이었고 전번에 1이었고 이번에 2인데요? 안 열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건지 몰라. 왜못 냈어? 시간이 없었어? 자유할 때 어디 이거 보다 집에서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다. 여기 와서도 시간 있었잖아. 근데 방금 생각이 났어. 가만 보니까 승빈이가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왜 시간이 없는지 선생님 알것 같은데. 왜 시간이 없을까 승빈이. 오케이. 그래서 시간 계획을 이제는 여러분들 5학년이나 됐어요. 5학년. 내년에 6학년이고 내후년에는 중1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중1이 되고 내년에. 내년에 중1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내후년이면 크리스마스 두번 지나야 된다, 그치? 한참 멀었다, 그치? 별로 안 멀었고요, 금방입니다. 오케이, 봐. 지원 좋아하잖아, 빨리 중학생이라서 좋아하고. 오케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못 하고요. 그래서 수업을 못 하게 된 기념으로 수업을 못 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딱 3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맛있어요, 이런 거. 수진이는 언제 낼 거니? 오늘 하고 가. 해야만 한다가 두 개씩이니까 니들이 자꾸 헷갈려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단어입니다. 그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3번. 그래서 이제 단어는 다 됐잖아. 예문 이제 좀 그쵸? 이제 예문 해봅시다. 그쵸? 아마 지원이 좋아가지고 난리 났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 여러분, 반복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답은 좀알것 같은데, 답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future. 오케이. 그럼, what do you want to be가 먼저 질것 같아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왜 그걸 하고 싶어? B. 너는 뭐를 원하니? 오, 좋아. What do you want? 넌 무엇을, what do you want까지는 무엇을 원하니네. 그치. What do you want? 자, B는,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B는 소문 들어봤잖아. 무슨 뜻이 있다 그랬다, 선생님이. 어디에 있다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이다란 말은 의사가 오우, 잘하네. 추측능력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얘는 되다란 뜻이야, 뭐, 되다. 그럼, what do you want to be가 뭔 뜻일 것 같아? What do you want? 궁금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갖고 싶게, What do 원하게 될 you want? B가 되다니까, 뭐 되고 싶니네? 너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너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넌 무엇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럼 in the future는 뭐겠어?
미래. 너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 꿈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긴 퓨처가 들어가는 거죠. What do you want to be? 가 지원하고 무슨 뜻이라고? 무엇이 되고 싶니? 비가 되다라고 가르쳐 줬잖아. 되다.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너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미래 in the future. 그러니까 이제 퓨처가 들어가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까? 네. What do you want to be?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오케이, very very까지 넣고 very pretty죠. 선생님이 잘못 써서 다시 쓸게요. Flower 다 쓸 줄 알죠 이제? Flowers. 오케이, 그럼 flower, the flowers는 flowers인데 어떤 flowers in the garden in flowers는 어떻다? Very pretty하다. Garden이 뭐죠? 정원. 오, 정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 문장 the flowers in the garden are very pretty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그 정원에 있는 꽃들은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렇죠. 됐습니까? In the garden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하는 어떤 시라 했으니까 얘를 우리말에서 먼저 얘기해야죠. 어떤 flowers in the garden에 있는 flowers들이 앞만 길어봤자 hey they. 그러니까 they is야 they are야. Okay, 정원이 예쁘대요. 꽃들이 예쁘대요. 그렇죠. 근데 꽃이 하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럿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The flowers in the garden은 it이 아니고 뭐니까? they니까 여기 a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They are very pretty. 됐습니까? 오케이, 지원아, 선생님 방금 설명했는데 The flowers in the garden이 뭔 뜻이라고? The flowers in the garden을 설명해줘. 그렇죠. 그 정원에 있는 꽃들은 pretty가 예쁜이죠. 매우 예쁜. 어떤 시니까 are랑 붙여서 어떻다. 매우 예쁘다 하고 있죠. 여기 flowers가 왜 들어가는지 이제 얘기가 되나요? 네. 됐습니까? 정원에 있는 그 꽃들은 매우 예쁩니다. The flowers in the garden are very pretty. 오케이. 그 다음 거 답은 알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I like fall because I can see beautiful leaves. Okay, I like fall. Where? Because I can see. Because I can see what? Beautiful leaves. Beautiful이 뭐죠? 예쁜. 그렇죠. 아름다운. Pretty하고 비슷한 뜻이죠. Leaves가 뭐예요? Leaves. 맞아. 오, 그렇죠. 나뭇잎들이죠. 나뭇잎들. 그럼 because I can see beautiful leaves가 뭔 뜻이겠어요? Because I can see. 왜냐하면 아름다운 나뭇잎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Okay, 그럼 I like fall. 난 가을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난 가을이 마음에 듭니다. I like fall. 내가 아름다운 나뭇잎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see beautiful leaves. Leaves. Okay, 여기 fall이 들어가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외웠던 거 이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얘도 준비됐죠? 오케이. 넣고 읽어볼까요? It is time to go to bed. Brush your teeth. 그렇죠. 오케이. It is time. 이건 단어 할 때 했네. It is time to go to bed가 뭐 하다 했대요? Go to bed. 그렇죠. 자러 가다 했죠. 자러 가다. 뭐뭐 하다 란 말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 그렇죠. 혹시 기억나나요? 자러 가. 자러 가. 는 것. 자러 가기. 위하여. 위하여.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가. 서. 뭐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 자꾸 반복할 거예요. 여기 중에서 얘는 이 뜻입니다. 자러 갈 시간. 됐습니까? 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시간이다. It is time to go to bed. Brush your teeth는 뭐 뜻이에요? 그렇죠. 이 닦아라, 양치질해라 이런 말이죠. 잘 시간이니까 양치질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맨날 듣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아 귀찮은데 막 이러면 엄마가 닦음 닦대면서 야 이거 됐습니까? 자러 갈 시간이다. It is time to go to bed. 네, 양치질하거라.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time to가 들어갈 이유 이제 납득이 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time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왔죠. 자러 가다가 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가볼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ans는 plans인데 어떤 plans? For this weekend. For가 무슨 뜻이 든가요 혹시? 그렇죠.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한. 됐습니까? 그럼 for this weekend의 뜻은? weekend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for, plans for this weekend는? 주말에 계획하는 거예요. plans는 plans인데 어떤 plans? for this weekend를 위한 plans. 그러면 plans for this weekend의 뜻은? 그렇죠. 이번 주말을 위한, this weekend를 위한 계획들. 맞습니까? Okay. Do you have는 뭐 뜻이에요? 넌 갖고 있니? any는 뭐 어떤? 이런 뜻이죠. 넌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물어보는 거죠. 주말 계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플랜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이번 주말에 뭐 하기 위한 계획? plans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들 plans for this weekend. 넌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준비됐죠? 오케이. For her birthday we will mow for her birthday.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승빈이 뭐야? plan for. 그것도 좋다. plan for도 좋고. 그렇지. 여기 plan for 해도 돼요. 틀린 거 아니야. 또 뭐도 돼요? prepare for. 두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케이.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뭘 연습했냐? plan을 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we will plan이 뭔 뜻이에요? will에 대해서는 알죠? will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언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We will future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we will plan이 뭔 뜻이겠어요? 우리는 계획할 것이다. 뭐 때문에? For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할 거야. 됐습니까? 우리는 계획할 것입니다. We will plan. 뭐를 위해서? For her birthday party. 우리 본문에 보면 plan for 라는 말이 나오죠. plan for 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는가? 엄마를 이렇게 그 영어 문장. 어느 문장이? 아니 plan for가 나온 문장. 그렇죠.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할 때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다. plan for가 있기 때문에 단어에서 plan for를 하는 거죠. 여기 plan이나 prepare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여기 prepare를 쓰면은 prepare. 그렇죠. 우리는 뭐 할 것이다가 돼요? 준비할 것이다죠. 뭐가 끝났기 때문에?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뭐 하고 나서 뭐 한다? plan 세우고 나서 prepare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녀석 뭐 I can play in the snow. 준비됐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I like winter because I can play in the snow. 저는 겨울이 마음에 듭니다. I like winter. 제가 눈 속에서 놀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play in the snow. 저한테 되세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가볼까요? Come home early today. 오케이. 그렇죠. Come home early today. early가 뭐였더라? 일찍. 어찌? 일찍. 집에 오거라. Come home. Early, 언제? early. 또 언제? today. 됐습니까? 오늘 일찍 집에 오래죠. 왜? 엄마가 고기 구워 놓으셨나 봐요. 그렇죠. 외식하러 갈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늘 집에 일찍 오거라. Come home early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grandparents are both home from 부산. 이런 내용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My grandparents are coming home from Busan. 자, coming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coming 오다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뭐 하다란 말 끝에 이가 있으면 이를 빼고 ing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쓸모 없다 생각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게 틀렸죠. 맞습니까? 오케이. 하람, 여기에 왜 coming 오느냐? 자, coming 오다였죠. 그렇죠. 그러면 coming이 될 수 있는 뜻은 두 가지. 첫 번째 뭐? 오는 것. 그렇죠. 오는 것. 두 번째 뜻? 오는 중인. 그렇죠. 오는 중인.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거. 오는 중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는 중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랜드패런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그랜드패런츠께서 오고 계신 중입니다. My grandparents are coming. 어디로? Home. 어디서 출발하셔서? From Busan. 부산에서 출발해서 집에 오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어디란 말이야? 부산이란 말이죠. 부산에서 coming home. 집으로 오는 중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왜 coming인지 뭔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가 없으면 come을 써야 되겠죠. 오신다, come. 근데 오는 중이다 하려니까 coming으로 바꿨고, coming은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주려면 해야 되고.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Good. 아하. Day. 그렇죠. 그러면 day is야, day are야?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네, 부산에서 우리 집에 오는 중입니다. My grandparents are coming home from Busan. 아, 오케이. 그 다음, 뭐.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잘 모르겠나요? 오케이. 자, late이 뭐죠, late? 하다 치면 얘가 왜 하지? 그렇죠. 얘가 만약에 하다 치면은 얘가 필요 없을 텐데. 어떤 늦은 됐습니까? 그럼 be late 뭐예요? be late 늦는다, 지각한다 됐습니까? 늦은 late 늦다 be late. 오케이. 그럼 she would be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 없다. 오, 어떻게 알았어? 미래 과거야. 그래서 한번 얘기해줬는데 잘 기억하고 있네요. 승빈이의 장점 중에 하나, 호기심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면 잘 기억하네. 위는 뭐뭐 할 것이다. 내 우드는 뭐뭐 할 것이었다. She would be late이 될 것 같아. 그녀가 늦을 것이었다 라고 그녀가 뭐 했다? 말했다. Say. 그렇죠. Said. 됐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She said. 그녀가 지각할 거라고. She would be late. 오케이. 그래서 She would be late 할 거라고 말했었어요. 어? 얘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랬더니 어? 학교에서 잠깐 봤는데요. 지각할 거라고 저한테 말하던데요.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said 들어갔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She said. 그녀가 지각할 거라고. She would be late. She said she would be late.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청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he would be late.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네. I will이다. wish이다. wish의 뜻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자, 이 자리는 무슨 시 자리죠? 딱 봐도 하다 시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get. 나는 받는다 이 말. 난 받는다. 맞습니까? 저는 받습니다. I get 새 자전거를. A new bike. 왜? For my birthday. 생일 선물로 새 자전거를 받습니다. Get 합니다. 이 뜻이죠. 왜 계신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저는 새 자전거를 받습니다.
I get a new bike. 저는 새 자전거를 받습니다. I get a new bike. 내 생일 때문에. For my birthday.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제 생일 때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받기로 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나도 그랬어. 안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거 무슨 시절이죠? 오케이. Will 갈 것이다. Will go. 그렇죠? 먹을 것이다. Will eat.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무슨 시절이에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Will 가시다. 가스는 뭐예요? 무슨 형? 그렇죠. 개세 과거형이죠. will은 언제일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과거형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wish은 뭔 뜻이에요? 저지. okay. get 뒤에 무슨 시예요? okay. 이거 단어 할 때 공부 선생님이 단어장 만들어 놨던가요? 안 만들어 놨던가요?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연습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get a new bike는 뭔 뜻이었어요? get a bike는 뭔 뜻이었어요? 자전거를 받았다. 그렇죠. 여기에 bike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뭐 하다 뜻이지만 무엇을 받다라는 뜻이지만 get 뒤에 어떤이 오면 얘가 받다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때 계속 뭔 뜻이었어요? get 어떤이 뭐였더라? 그렇죠. 점점 젖어간다.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된다. 라고 선생님이 단어 공부를 시킨 거였죠. 그렇죠. 그걸 예문으로 한 거죠. get wet이 뭔 뜻이에요? get wet. 점점 젖는다. 그럼 will get wet. 그렇지. ground가 뭐예요? 땅이죠. 땅. after the rain이 뭔 뜻이겠어요? after는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뭐뭐 후에. 그렇죠. 뭐뭐 다음에. after the rain의 뜻은 rain 다음에. 비 내린 다음에 땅이 뭐 할 것이다? 점점 젖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세 살짜리도 아는 거고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땅이 점점 wet해질 것입니다. the ground will get wet. 비 내린 다음에 after the rain. get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will be wet 해도 똑같은 뜻이죠. 젖을 것이다. 젖을 것이다. will be wet. 점점 젖을 것이다. will get wet. 됐습니다. will be wet이나 will get wet이나 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okay. be 어떠나면 어떻다고 get 어떠나면 점점 어떻다. 점점이란 뜻이 들어갔을 그러니까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 요즘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계절이 그렇죠. 스프링이 다가오고 있죠. 따뜻하다. Be warm. 하지만 요즘은 따뜻한 게 아니고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점점 따뜻해진다. Get warm이겠죠. 알겠습니까? Be warm은 그냥 쭉 어떤 상태. Get warm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걸 연습한 거였고요. 그래서 get 어떤 연습시켜서 이게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My mother and father work a lot. They are very. 준비됐나요? 네. 시작. My mother and father work a lot. They are very busy. 그렇죠. busy죠. 됐습니까? work 뭐 하다죠? 일하다. My mother and father. 암만 길어봤자? 네. they. 그렇죠. A lot이 뭘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됐습니까? 많이, 일 많이 하다. Work a lot. 됐습니까? 나의 엄마와 아빠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My mother and father work a lot. 그들은 매우 바쁘세요. They are very bus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왜 busy가 들어왔는지 잘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아참, 또 얘기하기 전에 busy는 하다 시예요? 어떤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이거 붙여서 바쁘다가 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네.
parents. 아까 grandparents는 할아버지 할머니, parents는 부모님. My parents are work. My parents work a lot. They are very busy. 해도 되겠죠? 자, okay. 준비됐나요? Okay. 여기 들어간 말 넣고 읽어볼까요? It's warm outside. It's warm outside. It's spring. Okay. 따뜻합니다. It's warm. 어디가? Outside. 봄이네요. It's spring. 아, 어휴, 어제 추웠죠, 근데? 그렇죠? 오늘은 좀 나아졌나요? 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The dog dig a hole in the ground. 좋은데요? The dog, 안만 길어봤자? 네, 네. 아, 여러 마리구나. 아, it. It.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 하다시 띠게 뜻이 땅을 파다죠. 그렇죠. 그러면 띠게 아니고 딕스야 되겠죠. 됐습니까? 교계는 팝니다. The dog digs. 무엇을? A hole. 어디다가? In the ground. 교계가 홀이 뭐죠? 그렇죠. In the ground가 뭐예요? 땅에다가, 땅 속에. 땅에다 구멍 판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개는 구멍을 팝니다. The dog digs a hole. 어디다가? In the ground. 그 다음 녀석. 준비됐나요? 잘 모르겠나요? 일단 읽어보자. 여기까지 그러면. 시작. 인더 플랜트 좋다. 오케이. 플랜트 뭐 하다? 심다. 플랜티드는 과거형이니까 심었다. 칠드런이 뭐죠? 아이들. 그렇죠. 애들, 어린이들. 그럼 누가 뭐 했다? The children이 플랜티드 했다. 플랜티드 what? 무엇을? Flowers, 꽃들을 심었대죠. 아, 어린이들이 꽃을 심었습니다. In the는 어디에다가나요?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꽃을 어디다 심나요? Ground. 맞아. Ground하고 같은 뜻의 단어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ground가 무슨 뜻인데? 땅, 흙이란 뜻인데? 같은 말이 뭐다? 그래서 여기 왜 dirt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흙 속에 in the dirt. 그 어린이들이 꽃을 심었습니다. The children planted flowers. 흙 속에 in the dirt. 왜 dirt가 들어가? In the ground 해도 되는데 in the dirt 해도 된단 말이죠.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예문이에는 없네. Dig in the dirt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My brother and I 무엇을? A tree를. 어디다가? In the park. When? 언제? Today.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나의 형과 제가 심었습니다. My brother and I planted. 심었습니다. 무엇을? A tree. 나무를 심을 때도 어디다가? Where? 어디다가? In the park. 파크가 뭐예요? 그렇죠. 인더팔 공원에다가 언제? 네. 형하고 내가 오늘 공원에다 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됐습니까? 왜 플랜팅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형과 제가 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My brother and I planted a tree. 공원에 in the park. 언제? Today. 자, 그 다음 준비됐나요? 그렇죠. 썸이 뭐였더라? 약간의. 됐습니까? 너는 파이 좀 원하냐? 파이 좀 먹고 싶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너 한 입만 줄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너는 파이 약간 원하니? Do you want some pie? Do you want some pie? Some. 너 물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wate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벌브즈? 몇 개야? 한 개. 예, S 쓰지 않겠죠. 네. Healthy가 뭐죠? Healthy? 네, 건강한가? 어이구야, 큰일 난다. 그러니까 onion이 뭐죠? 그렇죠, 양파죠. 여러분들 뭐 양파링 사 먹을 때 포장지에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onion rings라고 써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파는 건강에 좋은 구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양파는 건강에 좋은 채소 중에서 하나인 구근입니다. An onion is a healthy bulb. 됐습니까? 왜 벌본지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 lawyer.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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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혹시 찾아본 사람? 아무도 안 찾아봤는데 안 궁금하죠. lawyer. 그러면 be a lawyer가 뭐죠? be a lawyer 변호사가 되다. 오, 아까 가르쳐준 거 잘 써먹네. 어? See? See a lawyer. 변호사 보는 거고요. Be a lawyer. 변호사가 되다죠? 어? 하다시 앞에 2 붙었네. 변호사가 되었다.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어, 얘가, 내가 이 둘 중에 하나 앞에 보면 돼, 앞에. I will study가 뭐죠? I will study. Hard. 어떻게? 그런 뜻도 있지만 열심히란 뜻도 있어.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I will study hard. To be a lawyer의 뜻은 뭐예요? 변호사 되기 위하여. 그렇죠. 두 번째 뜻이죠. 변호사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will이 들어갈지. 그렇죠. 언제 희망사항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었어, 누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렇지. I will study hard.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To be a lawyer in the future. 미래에 변호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In the future는 뒤에다 붙여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 일을 얘기하니까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니까 will을 쓰는 거죠. 여기. 됐습니까? 저는 공부합니다. I study. 저는 공부합니다. I study. 저는 공부할 것입니다. I will study. 어떻게? Hard. 왜? To be a lawyer. Lawyer. 됐습니다. 그 다음 녀석.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She wrote a letter. With a pen. 그렇죠. Wrote는 뭐의 무슨 형? write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letter가 뭐죠? 어, little은 그럼 뭐하지? letter. love letter가 뭐야? love letter. love letter. 연애. 됐습니까? letter가 편지예요. 글자란 뜻도 있고요. 편지란 뜻도 있고요. 그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She wrote a letter. She wrote a letter. 어떻게? With a pen. 펜을 사용하여. 펜과 함께란 뜻도 되겠지만 with은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왜 with이 들어간지 알겠죠?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그렇습니까? 그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She wrote a letter.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She wrote a letter with a pen. 그 다음 녀석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Dad wants to work. 먼트였더라. 그때란 뜻도 있고 그런 다음에란 뜻도 있죠. First가 먼저 뭐죠? 첫 번째. 그렇죠. 우선 먼저 첫 번째 먼저 일어서시고요. First stand up. 그런 후에 then 시작하세요. Start. 뭐 하는 것? Walking. 먼저 일어서신 다음 그런 다음 걷기 시작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먼저 일어서시고요. First stand up. 그런 다음에 걷기 시작하세요. Then start walking. 여기 then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거 준비됐나요? Mom is my favorite singer. I can see many flowers. I can see many, 힌트는 I can see many flowers.
오케이. 힌트. favorite이 뭐예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eason. 뭔 season? 계절.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만한 뭐? spring. 그렇죠. spring이네. spring. of the year는 year가 1년이니까 1년 중에서 이런 뜻이죠. 1년 중에서. 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1년 중에서. Spring is my favorite season of the year. 저는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I can see many flowers. 꽃이 많이 피는 계절 뭐? Spring. 그렇습니까? Spring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뭐뭐뭐 for the dinner and my three guests to arrive. 게스트가 뭐죠? 게스트. 오, 잘하네. 디너가 뭐죠? 저녁 식사. 저녁 그러면 이브닝하고 헷갈려서 여러분들. 이브닝은 저녁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너는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arrive는 잘 모르죠. 혹시 찾아본 사람? 모르죠. arrive, 도착하다고. 그럼 arrived는 도착하다에? 맞습니까? My three guests arrived가 뭐겠어요? My three guests arrived. 나의 세 명의 손님이 도착하셨다. My three guests arrived. 됐습니까? 이거 들어갈 만한 뭐? 과거형이니까. 됐습니까?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손님 세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I prepared for the dinner. I prepared for the dinner. 그런 다음 세 명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And my three guests arrived. 됐습니까? Okay. Prepare for the dinner.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Prepare for the dinner.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 many leaves turn yellow and red. Okay, leaves가 뭐였더라? 나뭇잎들. 그럼 turn yellow and red가 뭐 뜻일까? 노란색에서 빨간색은 아니고 노랗고 그리고 빨갛게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fall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가을에 in the fall 많은 나뭇잎들은 노랗고 그리고 또 빨갛게 바뀝니다. Many leaves turn yellow and red. 그렇죠? 나뭇잎들 색깔이 바뀌는 계절 언제? Fall, turn yellow and red 하는 거. Leaves가 turn yellow and red 하는 계절 언제? Fall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 좀 살펴보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오케이, 통문장은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있나요? 한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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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보고